안보 상황이 굉장히 예, 엄중한 진짜 큰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됩니다. 14일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없던 역대급 최고의 화력으로 한미일이 연합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여기에 유엔사 회원국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사실상 NLL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금 또 꽃게가 잡힐 철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예, 북한에서는 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한미일이 네.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김정은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네. 잠도 못 잘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저는 없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네.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네. NLL은 미국이 네. 일방적으로 그거는 북방 한계선이지만은 사실상 네. 국경처럼 북한도 준수하고 우리도 준수하고 있어요. 네. NLL 밑으로 내려오면 올라가라. 네.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저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방 한계선은 사실상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간 정도에 네. 연평 5도가 포함되는 국경선을 네. 북한은 그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예. 얘기하면서 1mm도 침범하면 우리 네. 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충돌이 날 거고 만약에 네.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한 한창 후에 네. 김성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전 외교 안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염려를 하는데 네. 저는 반드시 예. 총선 전에 네. 그런 국지적 도발은 김정은이 한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네. ICBM 발사와 예. 그것도 우리가 한미일 동맹 가니까 푸틴이 다 도와줘서 기술된 거예요. 예.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러한 도발이 저는 제발 연평호도 어느 섬 하나를 네. 북한이 기습적으로 점령을 해버렸을 때 에헤?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미국서 못하게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철통 소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예. 그렇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예. 한미일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소탐대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 일단 연평 5도 가운데 한 개 섬을 북한이 총선 전에 침범을 해서 상황이 커져서 전면전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전면전까지는 못 간다 가지 않지만은 예. 순간적으로 그 섬을 점령했다가 예.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통 방어기가 필요하지만은 예.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신북풍이 일으켜지면은 네. 총선에 국민의힘이 예. 또는 민주당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그건 몰라요. 예. 그렇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그러한 도발, 예. 그러한 총선 개입, 예. 신북풍은 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예. 북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네. 이것은 김정은은 달러가 필요하고 네. 기시다 총리는 지금 지지도가 형편없잖아요. 예. 일본 가장 큰 현안인 납치 문제. 예. 이걸 해결을 위해서 예. 상당한 진전이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예. 우리 북한 핵 문제나 납치자 문제만 얘기 안 하면은 네. 만날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런데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특사를 한 경험에 보면은 네. 이것은 미국이 예.
뒤에서 일본과 조정을 하고 있고 아. 김정은도 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간접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북일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네. 한반도 평화도 지키지만은 북한의 불장난 네. 또 미국으로서는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김정은도 네. 결국 바이든과 즉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죠? 패싱돼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네. 이제 지금 보면요, 김건 그 북핵 총괄입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인데 현직 외교관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29일 0시에 의원 면직이 됐고 이분이 28일 2월 28일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29일 밤 자정 12시에 의원 면직돼서 그 아침에 29일 아침에 입당식을 했어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별짓 다 하겠죠. 그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아니 상식을 초월한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저는 별짓 다 한다. 선거 앞두고. 잘해먹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아니 큰일 난 것은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2년 내내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경이 네. 무뎌졌는데 네. 그래도 민생, 네. 경제, 남북, 민주주의, 외교 파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단결해서 네.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예. 진짜 200석이 넘도록 국민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 앞으로 3년간 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난 2년간 민생 경제가 좋아졌다면은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면은 민주주의가 좋아졌다고 하면은 외교를 잘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게 의회 권력마저도 주면은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북풍, 총풍, 선거 공작 TF를 좀 만들었을까요? 그 사실 앞서 이제 김민석 상황실장 왔다 가셨는데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네. 지금 현재 네. 국정원법에 의거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네. 제 후배 예. 국정원 직원들 진짜 질이 좋습니다. 퀄리티가 네. 그리고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직원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반발할 겁니다. 반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에 네. 방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민노당 막 네. 저 민노청 뭐 압수수색 할 네, 때도 어? 뒤에 국정원이라고 국정원이라고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면은 이게 국내 정치 개입인데 어떻게 할 거냐 다 없어졌더라고요. 지금도 네. 뭐 신원조회 같은 거 이런 것은 하지만은. 네. 저는 국정원 직원들이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이거 괜히 했다가는 좋은 국정원 버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일부 맹충들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봐야죠. 눈 크게 뜨고. 그런 의미에서도 예.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절대로 국힘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안 허락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 나라가 정말 아, 절단나는 거죠. 어? 지금 그래도 국정원, 네. 검찰, 경찰 예. 어? 이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은 좀 검찰개혁, 경찰개혁은 지금 거의 무산됐지만은 네. 국정원 개혁은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법을 개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법을 개정하면은 또 다른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간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예. 우리 민주당 민주진보 개혁 세력한테 과반이 훨씬 넘는 그런 의석을 줄 것이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3.1절 105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봤더니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엄청나게 많은데 평화, 민주주의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3.1절 기념사에 기대를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우매한 기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기대를 못해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도 있어요. 정상화됐다. 네. 이건 좋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를 유한부 할머님들을 강제징용자들을 완전히 군력적으로 망가뜨렸잖아요. 네. 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를 가지고 우리 해남한도 진도 이러한 수산인들도 네. 완전히 지금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뭘 기대해요? 7조 톤을 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빨리 윤석열 정권이 종식되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네. 이 종식시키는 일을 해야 네. 돼요. 그래야 핵 오염수 방류도 아, 그렇죠. 중단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미 7조 톤이 풀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아 이번에도 뭐 삼중 수상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 안 나오잖아요. 아,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3.1 독립 기념 기대할 게 없다. 뭘 거기다 기대해요?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예. 3.1절의 완도가요. 굉장히 독립운동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일 면 가서 현충탑에 하고 청년회하고 같이 기념식하고 네. 저희 아버님 생가가 있는 거기에 그 마을이 이제 진도군에서 태극기 마을로 네. 선정을 해가지고 365일간 태극기에 휘날리고 있어요. 제 집안 동생 박준범 군이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독립지사 박종식 옹의 송덕비가 유적비가 있다고요. 네. 거기에서 했지만은 거기서 빌면서 하면서 네. 제발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도록 독립지사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지. 3.1 등급 기념사 잘하도록 빌 필요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광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광주 갔는데 그 광주 시민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 발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제대로 된 백화점 하나가 없다. 대구역에 딱 내리면 정말 강남과 같은 발전된 도시 풍경인데 왜 광주는 송정역에 이렇게 있고 또 무궁화 열차 타고 시내까지 가야 되고 지역 발전이 너무 안 된다. 과호남의 발전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염원인데 이게 왜 안 될까? 지금 현재 강기정 시장이 네. 대형 쇼핑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 네. 호남을 가면은 딱 국회의원들한테 세 가지를 바랍니다. 얼굴 좀 보고 살자. 얼굴 좀.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예산 좀 가져와 봐라. 네. 세 번째, 아 그래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해 주면은 중앙 정치에서 야무진 소리라도 한번 해봐라. 있는 듯 없는 듯 이래서 안 된다. 네. 거기에 박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네. 아니 진짜 저는 목포에서 국회의원 3선 12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목포 당선되니까 제 일성이 네. 금기 원래 해라. 금요일 날 저녁에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와라. 네. 1년이 52주인데 50번 이상이라. 저는 그 약속을 말씀을 지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기 원래 박지원 유명했잖아요. 네. 그 금기 원래란 말은 박지원이 만든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거예요. 네.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해남한도 진도 돌아다니면 그래요. 아니 기자들이 그래요.
또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경선 후보가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네. 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뒤지고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금기 원래 해서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영혼을 바쳐서라도 예산을 국책 사업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서 네. 야무지게 윤석열 김건희 검찰하고 싸워야지 무슨 죄가 졌다고 말을 못해요. 네. 아니 보십시오.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저는 아는 내용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구속되면은 이 나라 민주화가 된다. 구속되자. 또 마지막 군사정권에서 사형 구형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나라 민주화가 온다. 그 대신 정치보복은 나로서 끝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말로만 김대중 김대중 하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구속되는 각오로 하고 싸워야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독립지사의 아들답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저보다 더 잘 싸우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갔어요. 네. 싸워야 돼요. 네. 오늘 확실한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 같은 이런 좋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래야 박지원이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안도 진도 구민 여러분 꼭 경선에서 박지원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